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해요. 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네, 2019년 5월 16일 네, 오후 5시 30분경 네, 큰 사고를 당해서 현재 우측 엄지발가락이 골절되고 네, 주변 족부가 심하게 다쳤습니다. 이제 한순간의 사고로 네, 약 6개월 정도의 시간을 잃었는데 네, 계획했던 콘텐츠가 좀 많았었던 만큼 네, 정말 좀 아쉽고 네, 서럽기도 하네요. 좀. 네, 그래서 이제 당분간 이렇게 좀 휠체어를 타고 네, 콘텐츠를 촬영할 것 같습니다. 네, 로드 투 700, 이 3대 중량이 700에 가까워져 가고 이 원펀맨 코스프레도 하고 이 브이로그를 좀 영상에 담을 생각에 굉장히 설렜었는데 네, 좋은 모습 보여드리지 못해서 네, 정말 죄송합니다. 진짜 어제 이제 수술하고 네, 하루 종일 좀 누워있다가 이제 촬영하러 왔는데 네, 진짜 건강이 1순위구나 네, 뼈저리게 느낍니다. 진짜 이것을 기회 삼아서 이제 좀 상체 운동을 열심히 이것을 기회 삼아 이 본격 재활 콘텐츠 이 김계란의 재활일기 이 수술 직후 재활부터 이 다시 퍼포먼스 복구까지 열심히 영상에 담아서 현재 부상을 당하신 분들 혹은 앞으로 부상 예정이신 분들을 위해서 이 많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건강이 1순위입니다 여러분들. 진짜 네, 건강 유튜버가 이러면 안 되는데 네, 진짜 속상하네요 정말. 아무쪼록 이제 다들 차 조심, 네, 불 조심, 근 손실 조심. 네. 아 그리고 이제 피트니스계 인피니티 스톤 아나바 디볼 에페 신톨 얼른 관리해서 열심히 운동하는 모습 이 좋은 정보들 많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 좋았어. 오늘은 여기까지. 그럼 안녕. 요호호.